이거 해도 나는 이 공식으로 했는데 공이 안 맞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 무조건 풀린 거야. 무조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되게 쉬워요. 한 손 갖고 연습해. 한 손. 한 손. 쉽게 얘기해서 본능적인 동작이 되게 많이 나와요. 본능적인 동작이 뭐냐면 배우지 않아도 하는 동작. 근데 그 배우지 않아도 하는 동작을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숙달을 통해서 그 본능적인 동작이 안 나오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동작은 타이거 우즈도 나와요. 맥길로이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내가 뭔가 교정을 하려면 내가 이 정도 됐다 싶은 거에 100배 더 하면 돼요. 100배. 100배 더. 더 심하게 해야 돼. 그 방향으로. 그럼 금방 교정돼요. 금방. 부록으로 한 가지 더 연습법을 더 알려드릴 건데 쇼게임에서 되게 중요하게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오른팔 팔꿈치예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시는데 오른쪽 팔꿈치예요. 오른쪽 팔꿈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오른쪽 팔꿈치 때문에 손목이 풀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프로치는 손목을 최대한 자제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풀업샷 했는데도 손목 안 쓰고 풀업샷 했죠. 그러니까 손목을 쓰면서 하는 거는 연습량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 정도로 연습을 못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오른손 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프로치 때. 그래서 얘를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백스윙을 갔다가 오는 연습을 하면 힌지가 잘 유지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미스가 나는 게 대부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돼도 오른손이 풀리면 미스샷이 납니다. 이거가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풀리는 거야. 뒷땅 탑볼 나는 사람들. 그냥 이거 해도 나는 이 공식으로 했는데 공이 안 맞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 무조건 풀린 거야. 무조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되게 쉬워요. 한 손 갖고 연습해. 한 손. 한 손. 한 손 갖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냐면 어디서 딱 잡고요. 이 정도로 가요. 이 정도. 자, 어디서 딱 잡고. 어디 있어요? 공. 완전 바깥쪽으로 갔죠. 그래서 오른팔 피고요. 힌지 유지하고요. 보세요. 그냥 딱 내려보세요. 그냥 내려봐. 어디 맞아요? 전 여기 맞거든요. 몸도 안 돌렸어요.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쇼게임도 이런 것도 이제 수직낙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방법이야. 떨어지는 데를 확인해. 이렇게. 예. 그러면 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이 부분, 이 손목 부분 이거 유지되고 있죠. 이렇게. 공 여기다 놓을게요. 그 자리. 옮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풀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얘가 풀려요. 풀려서 문제인 거야. 제가 레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를 칠 수 있는 근본의 원리는 얘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손을 쳤을 때. 무조건. 오른손 자체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앞에서 보면. 근데 그걸 못해. 아마추어. 이게 진짜 어려운 동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본능적인 동작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동작이 뭐냐면 배우지 않아도 하는 동작. 근데 그 배우지 않아도 하는 동작을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숙달을 통해서 그 본능적인 동작이 안 나오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동작은 타이거 우즈도 나와요. 맥길로이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그래서 본능적인 건 그냥 이게 풀리고 이렇게 엎어치는 게 본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할 거는 연습스윙 했을 때 이게 딱 들고 오른팔 구부리지 않고 딱 눌렀을 때 내가 내려지는 위치를 체크하세요. 눈으로. 여기 맞죠? 여기다 놓으면 돼. 그 자리를 그대로 갖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열리죠. 여기 놓고 이렇게 치면 어프로치는 그 공식과 힌지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미스샷은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너무 바깥쪽이잖아.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해서 여기 놓으면 여기서 이제 살짝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거죠. 한 손으로. 여기 떨어졌죠. 요것도 이제 수직낙하 연습, 그 쇼게임 갖고 연습하는 건 똑같아요. 이 수직낙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떨어졌죠.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가요? 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기 떨어지죠? 진짜 여기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는데 살짝 돌 거야. 그치? 살짝. 그럼 어디 떨어져? 여기 떨어지죠. 여기다 갖다 놔. 갖다 놓고 나는 실제 여기 때리는데 살짝 돌았더니 공이 맞네. 그러니까 그 도는 양까지도 내가 연습을 하면 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 힌지가 들어오고 이만큼 끌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너무 힘들잖아. 이거 그러니까 너무 너무 힘 끄니까 이걸 들어가는 거는 그냥 여기 떨어뜨리세요. 그냥 굳이. 그럼 유연성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이건 유연성 없어도 끌고 들어가. 이렇게 돌면 되잖아. 그럼 안으로 들어가잖아. 놓고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가. 이렇게. 이게 임팩트 포지션이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잡으면 여기도 나왔어. 난 여기 떨어뜨리는데 몸이 살짝 돌면 대충 맞아요. 아, 공은.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어프로치는 끝나요. 다 이해되셨어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할 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있으면 영상을 다시 보고 이거를 계속 돌려보면서 그 공식을 대입을 해서 체크를 해야지. 근데 거의 아까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멀리 쓰는 분들 되게 많아. 일단. 그리고 발만 오픈하는 분들 되게 많아. 발만 오픈하고 멀리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 들어서 이렇게 치는 사람 많아. 이런 사람 많으니까 공식 딱딱딱딱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가까이 들어서 패스를 칠 때 오른팔 많이 안 펴지게. 그리고 어차피 손목 안 쓰면 상관없잖아요. 손목 안 쓰면 상관없으니까 들어서 이렇게 치면 다 떠서 가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하나 더. 아, 근데 이거 있나? 아, 여기 있다! 이거 없으면 티 있죠, 티. 티에다 양면 테이프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거 제 이것도 알려줬어요, 유튜브에서. 이거 보세요. 이쪽으로 보여줄게, 이쪽. 자, 이쪽 카메라 됐어. 전체로 보세요. 이게 공이에요. 똑바로죠?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야비한 쇼게임 시리즈 할 때 다 알려줬어. 보셨죠? 볼게요. 이게 들면 어떻게 돼요? 우측 가겠지. 봐봐, 봐봐. 내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우측 가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똑바로 가겠네.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면 열려요, 헤드가. 우측을 열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야지. 다시 한번. 응용하는 거. 아이언 갖고 응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되게 많이 누르는 사람이나 손목 되게 많이 세우는 사람이 있어. 이게 되게 간단한 걸로 골프 슬라이스하고 훅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 똑같죠? 가운데 딱 붙여. 어디에서 딱 했어. 아무 생각 없이 딱 해서 딱 어디서 딱 했는데 똑바로 가겠죠. 이상한 거 안 하면. 헤드 페이스는 문제 없잖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보면. 어디로 가요? 그렇지. 흉나지. 그런 사람은 간단히 세우기만 하면 돼. 손목.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 어깨 막 살아가지고 옆에 보면. 특히 드라이브 칠 때. 어디 가요? 그래. 이래 놓고 슬라이스 난다 그런다니까? 되게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 없으면 T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이거나 아니면 그 테이프 하나 붙여가지고 T 딱 꽂으면 T 봐도 어느 정도 금방 체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똑바로 나야 똑바로 가잖아. 근데 이제 이게 똑바로 놓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아까 쇼게임도 똑같죠. 이거 들려요. 이렇게. 그게 무조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야비한 쇼게임 시리즈 할 때 이렇게 돌리라 그랬지. 그러면은 헤드가 위에서 보는 사람, 보는 사람 느낌은, 보는 사람 느낌, 이거 한번 카메라 한번 잡아보세요. 야, 카메라, 땡겨줘, 그거. 자, 이렇게 하면 열렸다고 했죠? 보는 사람 느낌은 이런 느낌 나요. 이런 느낌. 이렇게 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거의 똑바로 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위에서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해요. 골프가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리얼하고 필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걸 직관해서 찾아보면 위에서 보면 정면을 볼게요. 막 이런 느낌 나. 오, 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놓고. 되게 많이 세울게요. 그럼 되게 많이 열렸겠지, 아까. 그러면 여기 아까 이거 갖다 놓으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되게 많이 세웠어, 그럼.
완전 2세요. 그러면은 완전 절로 치면은 저기죠? 자, 이 상태에서 봐봐, 절로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세웠어. 이거 돌려야 돼요. 어, 이만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치면 똑바로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긴 대로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조금 닫아도 되고 열어도 되고 아까 제가 했지만 열고 닫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 되고 아이언 같은 경우도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조금 탄도를 좀 높이려면 좀 이렇게 열 약간 이렇게 열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저 페이드 칠 때 살짝 이렇게 열어놓고 채 안 다치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응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약간 좀 뭐 기술샷이 내는 거 할 때 하면 돼요. 어,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공이치가 왼발에 있을 때 잘 맞는데 뭔가 문제가일까요? 왼발에 있을 때 맞는 분은 너무 상체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너무 이렇게 왼쪽. 어, 이런 분들이 있지.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어프로치 같은 경우도 되게 쉬운 게 뭐냐면 그 자세. 그러니까 뭐 왼쪽에 체중을 두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왼쪽에 체중을 두세요. 이런 것도 정면에서 보면 가운데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딱 공 위치가 가면서 왼쪽에 체중이 그냥 살짝 구부리면 왼쪽에 무조건 체중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좀 너무 심하게 하면 너무 상체가 왼쪽이 있죠. 요거보다는 그냥 상체는 좀 가운데 왼쪽은 많이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되셨던 분들은 또 스윙 교정하면 막 이렇게 됐던 사람은 막 이런 느낌 나고 너무 심했던 사람들은 뭐 이런 느낌이 나. 그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뭔가 교정을 하려면 내가 이 정도 됐다 싶은 거에 100배 더 하면 돼요. 100배. 어, 100배 더. 더 심하게 해야 돼. 그 방향으로. 그럼 금방 교정돼요. 금방. 어프로치 시 클럽별 멀어지는 시점에서 굴러가는 거리가 다르다는 것이 그건 다른 게 맞지. 로프트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58도 기준으로 그냥 기본으로 제가 그냥 산정을 해버릴게요. 떠가는 거리가 5고 굴러가는 거리가 5다. 그럼 54도를 했을 때는 떠가는 게 4, 굴러가는 게 6이 되겠고 로프트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세우면 세워질수록 50도가 되면 떠가는 게 3, 예를 들어서 굴러가는 게 7, 피칭은 2대 8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이제 공식이에요. 로프트 각도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떠가는 게 적어지고 굴러가는 게 많은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응용 알고 계시면 응용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프린지가 요만큼뿐이 안 돼. 근데 핀은 백핀이야. 그럼 떠가는 거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로프트 각도가 큰 거 같고 예를 들어서 뭐 피칭이나 9번 갖고 굴려도 되는 거고 똑같은 스윙으로. 근데 그린이 저기 멀리 있어. 앞핀이야. 그러니까 떠가는 게 많아야 돼. 그럴 때는 뭐 58도나 아니면은 5대5가 아니라 떠가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7이어야 되고 굴러가는 게 약간 이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 굴러가는 게 좀 적어지겠죠. 이렇게 가면 좀 멀리 굴러가겠고 그러면 이 포물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잖아요. 아까 한 거 이렇게 이 방법 쓰면 되지. 이 방법 가서 그냥 똑바로 가서 퉁 치면 많이 떠가고 스핀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굴러가는 건 좀 적게 되죠. 경사지가 심한 어프로치인데 바닥이 딱딱해요. 바운스로 쳐야지. 바운스. 바운스. 아, 이것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줘야 되나? 바운스라 하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뭐, 바운스. 뭐, 몇 바운스 막 이러잖아요. 바운스. 그니까, 느낌이. 그니까, 여기서 이 느낌은 어떻게 쳐야 되냐면, 바운스 느낌은 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다가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연습할 때. 보드마카 같은 거 여기 여기다가 뭐 테이프를 붙이던 아니면 보드마카를 이렇게 칠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칠해. 그랬을 때 약간 아까 살짝 눕히면 이렇게 눕히면 여기가 지금 바운스가 땅에 맞잖아요. 최초로 맞는 게 그냥 여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요거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힌지가 유지돼. 힌지 풀리면 절대 바운스를 못 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연습을 여기다가 보드마카를 치고 뭐 딱딱한데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뭐 이건 아스팔트에서도 쳐. 이렇게 치면 그러면 여기서 놓고 이렇게 쳐도 바운드로 그냥 풍 쳐도 여기부터 딱딱한데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탑볼 같은 건 안 나고 바운스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쉽게 설명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약간 여기 힐이 먼저 살짝 열려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연습을 하는 건 되게 찰나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연습을 내가 확인하는 건 여기다 보드마카를 칠해서 힌지 유지하고 바닥 땅땅 때려보세요. 헤드 안 다치죠? 그래서 요거 여기다 보드마카를 지워. 쳤을 때 그냥 여기 놓고 딱 치면 뭐 약간 바운스 치면 아스팔트에서도 칠 수도 있고 요 연습하면 벙커샷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